탱골탈태 운동 첫 번째 동작은 와다다다입니다. 좌우로 와다다다다 달려줄 건데요. 상체를 살짝만 숙여서 중심 맞춰주시고 코어에 힘 집중하면서 호흡 계속 유지해주세요. 허리 펴고 숨 돌릴게요. 이번엔 앞뒤로 와다다다 해볼게요. 상체 살짝 숙이고 몸이 너무 많이 흔들리지 않도록 코어에 집중해주세요. 앞뒤로 와다다다다. 호흡 계속 유지해주세요. 10초간 휴식해줍니다. 와이드 스쿼트 갈게요. 발은 골반 2배 넓이로 선 다음 발끝 45도 코어에 힘 주면서 내려갑니다. 무릎은 발끝이랑 같은 방향으로 굽히면서 내려가고 일어날 때 후 엉덩이에 힘 딱 주고 다음은 쿵쿵따 박자에 맞춰서 와이드 스쿼트 해볼게요. 쿵쿵따 쿵쿵따 올라올 때 엉덩이 힘 주고 호흡은 쿵쿵후 쿵쿵후 허벅지 안쪽 살들을 타파하는 느낌으로 쿵쿵후 해주세요. 꿀같은 휴식시간이에요. 10초간 휴식해줍니다. 와이드 스쿼트 한 세트 더 갈게요. 후 엉덩이와 코어에 힘 딱 주고 일어나면서 호흡 후 코어에 힘 주고 호흡 계속 유지해주세요. 후 이어서 바로 와이드 쿵쿵따 스쿼트. 쿵쿵따 올라올 때 엉덩이 힘 주고 쿵쿵따 자, 얼마 안 남았어요. 딱 두 번만 더. 쿵쿵따 쿵쿵따. 자, 다리 풀어주면서 10초간 휴식해줍니다. 다음 운동은 악마의 운동 버피입니다. 손으로 땅 짚고 뒤로 쭉 점프 폴짝 일어섰다가 손 짚고 점프 일어설 때 후 천천히 진행하되 자세 흐트러지지 않게 집중해주세요. 한 번만 더 폴짝 후 이어서 바로 페이크 점프. 자, 점프하는 척 할 거예요. 내려왔다가 점프하는 척 아래로 숙였다가 위로 몸을 쭉 펴주시는 거예요. 발끝은 땅에 붙어있는 상태로 점프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동작은 최대한 크게 해주세요. 꿀같은 휴식시간이에요. 10초간 휴식해줍니다. 버피 테스트 한 세트 더 갈게요. 손 짚고 폴짝 일어서면서 후
동작 정확하게. 페이크 점프도 한 세트 더 가볼게요. 양손 위로 높이, 점프하기 직전까지 폴짝. 정말 뛰어오를 것 같은 느낌으로 한 번 더 폴짝. 꿀같은 휴식 시간이에요. 10초간 휴식해줍니다. 다음 운동은 러브 마이 바디예요. 손으로 땅 짚고 다리 뒤로 쭉 펴시고 양발 골반 넓이, 귀 터치, 어깨 터치, 골반 터치. 어깨와 골반은 크로스로 반대 방향을 터치해 줄 거예요. 나는 내 귀도 사랑하고, 어깨도 사랑하고, 골반도 사랑하고, 그래서 러브 마이 바디예요. 내 몸 구석구석을 다 사랑하고 아낀다는 마음으로 터치해 주세요. 내려올게요. 10초간 휴식해 줍니다. 러브 마이 바디 한 세트 더 할게요. 손으로 땅 짚고 다리 뒤로 쭉 펴시고 귀, 어깨, 골반, 엉덩이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온몸에 힘 딱 주고 해볼게요. 한 번만 더. 귀도 사랑하고, 어깨도 사랑하고, 골반도 사랑하고. 내려올게요. 꿀같은 휴식 시간이에요. 10초간 휴식해줍니다. 다음 운동은 바이시클인데요. 누워서 시작할 거예요. 두 손 머리 뒤로 깍지 끼고 상체 조금만 세워서 크로스로 팔꿈치와 무릎 닿도록 당겨줍니다. 오른 팔꿈치와 왼쪽 무릎, 왼쪽 팔꿈치와 오른쪽 무릎, 반대쪽 다리는 쭉쭉 뻗어주세요. 날개뼈가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배에 계속 힘을 집중해주세요. 마지막 한 번 더. 내려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몸에 열을 내줄게요. 발을 모은 상태로 와다다다 빠르게 움직인 후 팔 벌려뛰기를 해주세요. 팔과 다리를 쭉쭉 뻗어보세요. 30초 동안 동작을 반복할게요. 다다다다다 후, 다다다다다 후. 몸에 열을 내는 만큼 뱃살의 체지방이 더 화르륵 타오를 거예요. 자, 이제 다음 동작을 위해서 자리에 앉아볼게요. 다리를 바닥에서 들어올린 상태로 양손에 들린 투명공을 오른쪽, 왼쪽 번갈아가면서 옮겨줄게요. 공을 내려놓으면서 호흡을 잊지 말아주세요. 호흡을 할 때는 배에 공기를 최대한 뺀다는 생각으로 힘을 유지해주세요. 허리가 굽어지지 않게 복부에 힘을 꽉 주셔야 허리가 아프지 않아요. 마지막 한 번 더. 이번엔 자리에 누워볼게요. 팔을 양옆으로 쭉 뻗어주세요. 다리를 45도 띄운 상태에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는 동시에 팔로 정강이 쪽을 살짝 안아주세요.
몸을 웅크릴 때 후 호흡을 내뱉어줍니다. 상체는 날개뼈가 들릴 정도로 들어올릴게요. 마지막 한 번 후. 다음은 세 번의 호흡을 내뱉으면서 배에 힘을 유지하는 동작인데요. 호흡을 후, 후, 후 내뱉으면서 상체를 조금씩 들어 올릴게요. 다리는 산 모양이 되도록 구부려주고 팔은 머리 뒤에 깍지 낀 상태에 유지해주세요. 팔의 힘으로 상체를 들어 올리기보다 복부의 힘으로 상체를 들어 올려주세요. 최대한 절도 있게 호흡 뱉어볼게요. 후, 후, 후. 다음 동작은 하복부 자극에 집중하는 동작이에요. 팔은 90도로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다리를 45도 방향으로 들어올리고 파닥파닥 다리를 움직여주세요. 발끝까지 쭉 뻗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승모근에 힘 들어가지 않게 귀와 어깨는 최대한 멀어지게 해주세요. 다리 구부러지지 않게 조금만 더 힘내볼게요. 이번엔 복부 운동의 꽃 플랭크를 해볼 건데요. 기본 플랭크 동작부터 시작할까요? 손을 깍지 낀 상태로 팔꿈치를 바닥에 붙이고 발은 어깨 너비만큼 벌려주세요. 이때 복부와 엉덩이가 바닥에 너무 가까우면 허리가 아플 수 있어요. 머리부터 엉덩이 발끝까지 일자가 되도록 유지해주세요. 자, 마지막 5, 4, 3, 2, 1. 다음은 무지개 플랭크 동작이에요. 좀 전에 플랭크 자세를 유지한 상태로 엉덩이로 하늘에 무지개를 그려주듯이 왼쪽, 오른쪽 왕복해주세요. 배에 힘을 유지한 상태로 진행해야지 움직였을 때 균형이 무너지지 않아요. 이건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보다 정확한 동작에 천천히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해요. 다음은 기본 플랭크 자세에서 엉덩이 들어 올려서 몸이 산 모양이 되도록 하는 건데요. 복부의 힘으로 후 내뱉으면서 엉덩이를 높게 들어 올려주세요. 이때 내 가슴이 최대한 무릎과 가까워진다는 생각으로 어깨와 등을 쭉 늘려줍니다. 완벽한 산 모양을 만들고 있어요. 옆구리를 자극하는 사이드 플랭크 해볼게요. 다리를 교차해서 발바닥으로 균형 있게 바닥을 지지한 상태에서 팔을 90도로 바닥에 붙여주세요. 엉덩이를 바닥에서 뗐다 붙였다 반복합니다. 이때 옆구리에 힘을 줘서 엉덩이가 들어 올려지는 걸 느껴보세요. 엉덩이 올리면서 호흡 후. 반대편도 진행할게요. 발로 바닥 지지한 상태에서 팔을 90도로 바닥에 붙여주세요. 팔을 올리고 엉덩이 하늘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엉덩이 올리면서 호흡 후.
마지막 동작이니까 조금만 더 힘내볼게요. 5, 4, 3, 2, 1. 와, 여러분 드디어 끝났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레전드 허벅지 운동 시작할게요. 왼쪽으로 누운 상태에서 왼팔로 땅 짚고 다리 들면서 후, 후, 후. 호흡에 맞춰 3번 끊어서 다리 올려주세요. 후, 후, 후. 후, 후, 후. 배에 힘 딱 주고 발끝 내 쪽으로 당긴 상태에서 한 번에 쭉 올리는 게 아니라 절도 있게 딱, 딱, 딱 끊어서 다리 올려주세요. 아홉, 열. 오른 다리 접어서 오른발을 허벅지 앞에 가져오세요. 이번엔 왼쪽 다리 올라갑니다. 하나, 허벅지 안쪽에 힘 딱 주면서 쭉, 쭉, 쭉 올려주세요. 호흡은 계속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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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엔 오른쪽으로 누워주세요. 다리 쭉 뻗고 발끝 당기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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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왼발 허벅지 앞으로 가져와서 오른 다리 올라갑니다. 절도 있게 후, 후, 후. 배와 허벅지 안쪽에 계속 힘 집중해 주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른 다리 오른쪽으로 쭉 펼쳐서 3단계로 올리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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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이때도 배에 힘 딱 주고 허벅지에 힘 집중하면서 점점 다리 낮아지고 있어요. 힘 딱 주면서 쭉, 쭉, 쭉. 여덟, 아홉, 열. 이번엔 왼쪽 다리 쭉 펴고 하나, 둘, 셋. 팔과 반대편 다리로 무게 중심 딱 잡고 허벅지 힘 집중해서 쭉, 쭉, 쭉 올려주세요. 허벅지에 붙어있는 근살들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느낌으로 쭉, 쭉, 쭉. 여덟, 아홉, 열. 자세 그대로 유지하고 이번엔 오른발로 오른쪽 45도 뒤쪽 3번씩 찌를 거예요. 멀리 쭉쭉쭉. 호흡도 후, 후, 후. 셋, 넷, 다섯, 여섯. 점점 힘없이 찌르고 있어요. 좀 더 쭉쭉 뻗어주세요. 여덟, 아홉, 열. 왼발로 찌르러 갑니다. 왼쪽 45도 뒤쪽. 하나, 쭉, 쭉, 쭉. 둘, 셋, 넷, 다섯, 여섯. 힘들지만 조금 더 힘을 내보세요. 일곱, 후, 후, 후. 여덟, 아홉,
열. 자, 아직 끝이 아니에요. 이번엔 오른다리 뒤로 쭉 뻗어서 위로 쭉쭉쭉 올라갑니다. 후후후. 이번엔 엉덩이에 힘 딱 주셔야 돼요. 반동으로 다리가 많이 움직이지 않도록 힘 딱 주고 하나, 둘, 셋,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마지막으로 왼쪽 다리 올라갈 차례예요. 다리 쭉 뻗고 쭉쭉쭉. 다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릎 쫙 펴고 엉덩이와 다리에 힘 집중하고 후, 후, 후. 다섯, 여섯, 일곱.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힘내서 쭉쭉쭉. 열. 자, 그대로 아기 자세로 잠시 쉬어줄게요. 스트레칭 시작할게요. 먼저 양쪽 다리를 가볍게 당겨 안아주세요. 오른 다리를 쭉 펴올리고 왼쪽 다리는 내려줍니다. 무릎 뒤를 잡고 후 내쉬면서 몸쪽으로 잡아당겨 주세요. 천천히 무리하지 말고 다시 몸을 웅크리고 하나, 둘, 셋. 이번엔 왼쪽 다리 하늘로 올려서 후 내쉬면서 천천히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이제 왼쪽 다리 내리면서 오른손으로 잡고 그대로 넘겨주세요. 후. 왼팔 쭉 펼치고 고개는 왼편 볼게요. 돌아와서 오른 다리 올려서 왼손으로 잡고 넘기면서 후. 오른팔 쭉 펼치고 고개는 오른편 바라볼게요. 돌아오면서 이번엔 다리를 모아서 양쪽으로 벌려줍니다. 후. 이제 앉아서 어깨를 풀어줄 거예요. 고개 오른쪽 무릎 끝을 바라보면서 천천히 내려갑니다. 후. 오른손을 들어 고개를 잡고 왼손은 엉덩이 뒤를 짚고 숨 내쉬면서 고개 천천히 눌러주세요. 후. 돌아오고 이번엔 왼쪽 무릎 끝 바라보면서 천천히 내려갈게요. 후. 왼손으로 고개 잡고 오른손 엉덩이 뒤에 숨 내쉬면서 천천히 고개 눌러줍니다. 후. 돌아옵니다. 이번엔 팔을 머리 위로 올려서 왼손으로 오른쪽 팔꿈치 당겨주세요. 후. 들이마시면서 풀었다가 내쉬면서 오른손으로 왼쪽 팔꿈치를 잡고 당겨줍니다. 들이마시면서 풀어주고 이번엔 팔 뒤로 쭉 뻗으면서 후.
오른손으로 뒤를 잡고 왼손으로 오른 무릎을 짚어 허리를 살짝 돌려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번엔 왼쪽으로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돌아오고 다리를 모아 앉아서 바닥에 엉덩이 딱 닿도록 골반 세우고 가슴 열고 위아래로 흔들흔들. 이번엔 오뚜기처럼 좌우로 다섯 번만 왔다 갔다 할게요. 다음 오른쪽 다리를 쭉 뻗은 다음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갑니다. 후. 발을 잡기 힘들면 발목이나 무릎을 잡고 무리되지 않도록 천천히. 왼 다리도 쭉 펴서 후 내쉬며 내려갈게요. 무릎을 꿇고 팔 멀리 보내서 땅을 짚은 다음 천천히 내려갑니다. 후. 겨드랑이가 땅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상체를 시원하게 풀어줘 볼게요. 돌아와서 고양이 자세 해볼게요. 등 완전히 말리는 느낌으로 내쉬면서 후. 둥글게 둥글게. 완전히 풀어주시고 다시 한번 둥글게 후. 내쉬면서 돌아오고 엉덩이 땅으로 쭉 내려갑니다. 상체 그대로 세우고 고개는 천장 향하도록 해주세요. 후. 자, 이번엔 엉덩이 하늘로 쭉 뻗으면서 몸을 산 모양으로 만들어 볼게요. 땅을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후. 한쪽씩 번갈아 가면서 무릎을 굽혀 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앞으로 걸어가서 상체 둥글게 말면서 허리, 목, 머리 순으로 천천히 일어나면서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단호와 함께 내 몸을 가꾸고 사랑하는 하루 만들어가요.